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신고 건수가 요즘은 이제 그 베이비부머 세대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혹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증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쌍방이나 일방 실가를 계산하는 계산 구조와 비슷한데 그 상속 증여받은 자산은 조금 다릅니다. 그 생각을 해보시면 상속이나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어떤 그 당시에 그 매매 계약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돈이 오고 가는 거래가 없이 그냥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납세자분들이 양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제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은 이제 양도 당시에는 당연히 매매 계약서를 이제 쓰기 때문에 실가가 확인이 되지만 얼마라는 금액이 확인이 되지만 이제 취득 당시 가격은 사실 돈이 오고 가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그 납세자분들에게 상담을 하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취득 가격은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정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증법상 평가액은 크게 이제 시가하고 보충적 평가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시가라는 것은 그 실질적으로 그 가격, 그 부동산이 그 취득했을 그 당시에 그 감정평가라든지 혹은 이제 제3자분들과 이제 실질적으로 그 거래가 될수 있는 그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보충적 평가액은 그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 부동산의 매년 고시가 되고 있는 기준 시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취득 당시 가격이 매매로 인해서 돈이 오고 간게 없기 때문에 상증법상 평가액에 의해서 그 시가로 인한 뭐 감정가액이라든지 혹은 어떤 매매가 그 주변에 매매가 됐던 매매 사례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먼저 결정이 되고 그 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에 해당되는 기준 시가로 취득 가액이 잡힌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납세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자산이 뭐 주택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어떤 시가가 그 당시 시가가 불명확한 부동산 자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산들은 대부분 보충적 평가에 의한 기준 시가로 잡히게 되는데 취득 가격을 기준 시가로 잡는다 그래서 그 일방 실가에 해당되는 계산 공제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은 그 당시 취득했던 그 상속법상 평가액을 실가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충적 평가에 해당되는 기준 시가로 잡힌다고 할지라도 그 가격을 실가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방 실가와 달리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은 납세자분이 공인중개사 수수료라든지 혹은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셨던 게 있으면 그거를 다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그 금액이 있으면 있는 거 그대로 다 반영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양도비나 자본주 지출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속 증여받은 자산은 취득 가격을 기준 시가로 적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일반 실가처럼 어떤 환산 취득가에 의한 계산 공제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충적 평가에 의한 기준 시가로 적용을 해도 양도비와 자본적 지출이 모두 다 인정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신다면 여러분들이 더 상담을 하시는데 뭐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